자, 이제 Objective-C의 또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우리 이제 델리게이시라는 얘기 했었고요. 스위프트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자, 조력자. 어떤 일 있을 때 델리게이 너가 좀 해줄래? 내가 바쁘고 너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거고요. 그런 패턴을 델리게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한다고 스위프트에서 이미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프로토콜은 선언된 함수 집합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정의된 게 아니고 선언만 되어 있는 함수 집합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나온 배경이 다 다중상속을 구현할 수 없어서 나온 거죠. 자바나 C샵의 인터페이스나 C++의 순수 가상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델리게이트, 좀 전에 얘기했던 델리게이트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이미 스위프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옵젝티브스에서 다중상속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자바와 C샵에서도 물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프로토콜 관련해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프로토콜은 뭐 메소드, 특정 클래스와 관련 없는 메소드의 선언이다. 선언이 중요한 거죠. 정의가 안 되어 있고요. 선언만 있다는 거고, 프로토콜은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프로토콜을 선언된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그 클래스의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스위프트랑 똑같아요. 델리게이트는 위임자다. 다른 객체를 대신해서 동작하는 객체를 델리게이트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스위프트에서 잠깐 보면, 스위프트에서 프로토콜 만들 때는 여기다 클래스라고 안 쓰고 프로토콜이라고 쓰고 이렇게 쓴다 그랬고, 이제 먼저 프로퍼티가 있고, 여기 이제 스위프트의 프로퍼티라고 하죠, 이 변수들을. 그다음에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맨 클래스가 이제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게 되면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인지 프로토콜인지는 몰라요, 이것만 봐서는. 자, 근데 어쨌든 둘다 콜론 다음에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여기 프로퍼티들은 여기서 이제 직접 준수를 해서 컨펌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소드도 여기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정의를 해서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두개 X랑 런이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에러가 나죠. 야, 너 컨펌하지 않는데? 라고 에러 나는 게 이제 스위프트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고요. Objective-C에서는 여기 at 프로토콜과 end 사이에다가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토콜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러너블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콜론을 찍으면 상속하는 건데, 이 꺽쇠를 찍으면 이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토콜을. 근데 우리가 ns 오브젝트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ns 오브젝트가 클래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선 지금 제가 또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ns 오브젝트를 잠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ns 오브젝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ns 오브젝트는 분명히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요. 여기 얘를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confirm2라고 해서, ns 오브젝트가 프로토콜이기도 해요. ns 오브젝트가 여기 Objective-C로 볼게요. ns 오브젝트. 자, 얘를 보면, 컨펌2라고 ns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이름의 프로토콜도 있어요, ns 오브젝트가. 사실 뭐 그런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프로토콜들은 이제 at 프로토콜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runnable 얘도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ns 오브젝트 최상위 프로토콜로 해서 채택을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Objective-C의 프로토콜에는요, 여기 required와 optional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Swift에서도 비슷한 걸 들어봤을 텐데, 요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이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메소드고요. 옵셔널로 되어 있는 애는 이제 구현해도 되고, 네가 필요하면 구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bjective-C의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at 프로토콜과 at end 사이에다가 프로토콜을 만들고, 거기에 required 부분이 있고 옵셔널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속을 뭐 하나를 안 받아도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최상위 NS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상속을 받는 걸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그냥 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실습을 해봐서 직접 실습한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소스를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러너블 헤드 파일이 있는데, 프로토콜은 헤드 파일에다가 만들죠. 보통 선언이 되어 있는 거니까 러너블 보면 그대로 지금 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맨.h와 맨.m은 뭐 그대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맨.h에 보면 여기 러너블, 여기 지금 얘는 상속이고요. 얘는 상속이고, 얘는 이제 프로토콜을 그 채택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꺽쇠를 양쪽에 해주게 돼요. 러너블 프로토콜을 내가 main이라는 애가 채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제 main을 main 클래스에서 implementation 할 때는요, 채택했기 때문에 요 required 메소드인 run을 반드시 구현해 줘야 돼요. 뭔가 기능이 없더라도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여기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거고, 채택을 하게 되면 요게 준수하는 거죠. 기능을 이 run이라는 required 메소드를 만들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 main 클래스의 한이라는 인스턴스는 run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run. 여기서 해보면 아마 running이라고 해서 아마 이 지금 출력이 뜰 텐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프로토콜을 직접, 뭐 사실 프로토콜을 직접 만들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제 좀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프로토콜을 직접 러너블이라는 헤더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 반드시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러너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합니다라고 해서 뒤에다 꺽쇠 다음에 써주고요.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컴마하고 썼는데, 여기서는 꺽쇠로 합니다. 프로토콜이라는 뜻이고요. 프로토콜을 채택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해당하는 엠파일에서는 여기 이제 required 반드시, 얘는 이제 구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구현 안 해놨습니다. 물론 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run이라는 저 메소드를 직접 구현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main.mfile에 와서는 여기 원래 없던 run이라는 애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토콜, Objective-C의 프로토콜 실습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직접 한번 다 해보세요. 이거 타이핑 뭐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add 인터페이스와 여기 지금 pickup view 컨트롤러가 현재 클래스 이름인 것 같아요. 얘는 부모인 것 같고요.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쓰는 애들은 부모고요. 그 다음에 꺽쇠로 하는 애들은 여기 pickup view거든요. 이 pickup view가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델리게이트로 끝나는 애, 데이터 소스로 끝나는 애들을 두 개를 채택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꺽쇠로 해서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더 보이죠? 그 스위프트에서는 그냥 컴마로 쭉 하니까 뭐가 부모고 뭐가 그 프로토콜인지 몰랐는데, 이 Objective-C에서는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프로토콜들이에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애가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필수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밑에다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꺽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됐는데, Objective-C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필수 메소드나 이런 애들은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Objective-C에서 이렇게 이제 도움말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면 Objective-C로 해서 보는 겁니다. 프로토콜 레퍼런스를 보면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인데, 여긴 지금 보니까 Objective-C로 되어 있는 거고, 도움말을 제가 여기 스위프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애들이고, 옵셔널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구현해도 되고, 필요하면 구현하고, 필요 없으면 구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요런 게 얘랑 똑같은 애다라고 눈으로 자꾸 익혀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위프트로 뜰 텐데, 그걸 Objective-C로 해서 동일한 스위프트 함수명만 이렇게 요것처럼 나란히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겠죠.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만 동일한 스위프트 함수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을 여기 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동일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얘랑 동일한 거고요. 그대로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하라는 거고. 자, 스위프트에서 프로토콜은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거 기억나죠? 예전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볼것 같은데, 우리 그 책에 5장에 이제 픽어뷰 사용해서 뭐 원하는 거 선택하는 그 예제, 좀 전에 나왔던 그 예제거든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도 배웠고 Objective-C도 배웠으니까 다섯 개 이상을 Objective-C로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한줄 요것만 해도 하나가 되겠고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변환하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죠? 이렇게 뭐 그런 거라든지 요거 콤마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et은 어떻게 되고 뭐 form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아무거나 뭐요한 줄만 해도 됩니다. 요한 줄이 어떻게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얘가 어떻게 그 Objective-C 함수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말을 스위프트에서 Objective-C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UI 뷰 컨트롤러 뭐 이렇게 해서 픽어뷰 관련해서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뭐 아무거나 뭐한줄한줄 바꿔도 요거 같은 것도 요것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통째로 해도 되고 아무거나 뭐 그냥 한줄한 줄씩 바꿔도 되고 다섯 개 이상만 Objective-C로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Objective-C 코드를 Swift 코드로 변환하고 설명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통째로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여기다 놓으면 되겠고 더 많은 소스 보려면 이 소스는 여기서 지금 제가 가져왔으니까 여기 들어가 봐도 되겠고요. 요게 이제 지금은 아까 인터페이스와 엔드 사이에 프로퍼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도대체 스위프트 코드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해보면 알겠지만 스위프트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변환해서 그대로 설명 한두 줄 달아가지고 내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뭐할 필요 없죠.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